예, 오늘은 유명 유튜버시죠. 할미 언니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셀프 소개. 저는 유튜브를 취미로 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 할미 언니라고 합니다. 취미로 하시는 거예요? 네. 취미로 하시는데 지금 구독자가 7만이잖아요. 여유인가요, 이거? 이게 목을 매달지 않고 그냥 남는 시간에 취미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잘 떡상을 해가지고. 그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한 10개월? 야. 11개월 정도? 아, 거의 1년 돼서 다 돼가요. 영상은 막 매일 올리셨어요? 아니요, 한 일주일에 한 번. 그랬는데도 이렇게 7만 명이 된 거예요? 네. 그냥 진짜. 초반에는 주 1회를 목표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개씩 올렸었는데, 그 뒤로는 조금 약간 나태해져가지고, 와. 2주에 한 번? 그러니까 1, 2주에 한번 정도 업로드 하고 그게 대단하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구독자 7만을 만들 수 있어. 취미로 하시는 거죠? 네. 취미로. 그 영상 중에 뭐가 좀 이렇게 호응이 좋았어요? 개수도 별로 없는데. 그 파킹 통장 영상이 조금 조회수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자를 안 주는 월급 통장, 일반 예금 통장에 돈을 두지 말고 하루라도 이자를 주는 파킹 통장으로 옮겨서 관리해라. 이런 이제 컨셉으로 제가 올린 영상이 있거든요. 그게 조금 조회수가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재테크 쪽 그런 네네네네. 것에 많이 이제 반응 좀 해주신 거군요. 네. 예.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채널명이 할미 언니예요. 네. 왜 할미 언니예요? 제가 실례지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할미라서. 지금 30대 초반입니다. 근데 할미 언니. 네. 오. 제가 별명이 할미라서 친구들이 맨날, 아우, 말하는 게 맨날 할머니처럼 말하고 할머니처럼 행동하니까. 할미야, 할미야, 이래가지고 평소에 별명이 할미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제 별명을 채널명에 갖다 붙인 거죠. 그렇군요. 그니까 채널을 이렇게 보니까 댓글로도 되게 네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약간 할미 언니님이 되게 약간 직설적이고 되게 네네네. 강하시면서도 약간 진짜 할미 느낌이 좀 나는 것 같긴 네. 하고. 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은 그 할미 언니 우선 그걸 들었을 때좀 기분 나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 건 없었어요. 기분 나쁜 건 없었고, 제가 이제 맨날 듣는 별명이고, 제 스스로도 제가 할머니 같은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저도 채널명에 그걸 갖다 붙인 거죠. 그러면은 혹시 그 자라온 배경 가운데서 그 할미 언니라고 왜 친구들이 제가 불렀는지. 이제 태어날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취직하고 몇년 있다가 두분다 돌아가시긴 했는데, 그러니까 엄청 오랜 시간 동안, 25년 넘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늘 할머니, 할아버지랑 집에 있고,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고, 대화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것 할머니, 할아버지 되게 관계가 좋으셨나 봐요. 같아요. 네네네.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할머니가 치매가 있으셔가지고 늘 할아버지가 이제 옆에서 이제 많이 보살펴줬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왜냐면 부모님은 집에 안 계시니까 이제 돈 벌러 나가시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에서 저랑 저희 동생이랑 항상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많이 보살피지 못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늘 집에 있으니까 조금 저희가 그래도 잘 자라지 않았나. 조부모님들 덕분에 뭐 삐뚤어지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좀뭐잘 자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와 오랜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삶의 이렇게 정체성 성격으로 이제 좀 들어온 거죠? 엄청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혹시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 줄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엄청 근검절약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정직한 생활, 이런 게 완전 진짜 딱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항상 강조하시고 또 저희 아버지도 그거를 물려받았죠, 어느 정도. 그런 성향이 이제 제 몸속에 그냥 체득화된 것 같아요. 할머님께도. 네. 그러니까 제가 엄청 성격이 활발하고 되게 외향적이고 이래가지고 되게 자유롭고 엄청 자유와 어떤 그런 걸 추구할 거라고 사람들 많이 생각하는데, 저는 되게 보수적이고 의외로
안정적인 걸 추구하고 되게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약간 와, 조부모님의 영향이 있지 않았나, 부모님의 영향이 컸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에서 그 영상들도 보니까 네. 재테크하는 그런 방법도 굉장히 정석적이고. 네네네. 암호화폐 이런 거는 안 하시고. 암호화폐는 네, 안 하고 있어요. 안 하시고. 되게 네. 정석적으로 그 지수 그런 것도 많이 하시고, 그쵸? 네. 아, 그렇게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장 반응 좋았던 게 그 예적금 통장, 이자주는? 네네네. 그런 영상이고. 그러면 좀 그 근검 절약을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그게 어느 정도가 있잖아요. 그 좀 기억에 남는 와 이런 것까지도 아꼈다 뭐 그런 게 좀 있어요? 제가 아 저는 아꼈다기보다도 이제 사회 초년생 때 그 적금을 처음에 이제 종잣돈을 모아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적금을 많이 넣었을 때는 200만 원까지 적금을 했어요. 월 200. 그러니까 월급 받으면은 거의 80%를 저금을 한 거, 저축을 한 거죠. 아,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군요. 네, 그때 근데 제가 뭐 굶으면서 산 것도 아니고 근데 다만 제가 좋았던 거는 제가 회사 기숙사에 살아서 이제 월세나 이런 게 안 나가잖아요. 고정적인 지출이 친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었다. 왜냐하면 기숙사가 공짜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 또 밥을 먹고 하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베이스가 됐죠, 솔직히. 그렇게 안 하면은 그만큼 많이 저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근데 저는 이제 일부러 그런 기숙사가 있는 회사를 찾아서 입사를 한 거였거든요. 아,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걸 생각을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서울로 직장을 올 수도 있어요. 취업을 할 수도 있죠. 서울에 더 직장이 많으니까. 근데 저는 항상 집 가까운 곳이나 부산 안에서 그 취업 준비할 때도 회사를 찾았던 게 아무래도 집 가까운 데 살아야 조금 뭐 부모님도 자주 뵈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지금 저희 회사처럼 기숙사가 있는 회사를 다니면 일단 고정 지출이 엄청 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처음부터 들어갔던 것도 있었거든요. 보통 그 사회 초년생으로 시작하고 네. 급여도 받고 이러면은 쓰고 싶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제 대학교 때 제가 알바해가지고 지내고 이러니까 진짜 솔직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풍요로운 생활이란 없었어요, 제 인생에. 근데 이제 취업을 하니까 이제 내가 내 돈을 뭐 그래도 한 달에 몇백이라도 들어오니까 다 쓰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또 저희 아버지가 안 된다. 적금을 넣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머리로는 이제 쓰고 싶은데 그냥 일단 부모님 말을 따랐어요. 일단은 부모님 말을 따라서 했어요, 적금을. 그리고 적금 넣고 나머지 돈은 다 썼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막 쓰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다 썼는데 일단은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돈을 갖다가 쓸 거 다 쓰고 남는 걸 저축한다? 이건 저축이 아니에요. 저축이 안 돼요. 일단은 내가 뭐 목표 금액을 잡으면 제일 좋고 얼마를 모으겠다 하면은 내가 한 달에 모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금액을 무조건 묶어놔야 돼요. 저축을 하고 나머지를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진짜 의외로 그 사회 초년생 분들 중에 이 개념이 없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주변에는 그런 친구들이 없으니까 몰랐는데 은근히 아직도 아무 이런 계획 없이 그냥 돈을 다 쓰고 남는 거 그냥 어떻게 저축하고 이런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처음부터 그게 적립이 잘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잣돈을 특히 만들려면은 일단은 처음에는 적금을 들어야 되잖아요. 일단 돈을 모아야 되니까. 처음 1, 2년만 저도 적금을 했거든요. 그 뒤로는 적금은 안 했는데 처음에 딱 1, 2년만 적금을 해서 종잣돈을 모으려면은 일정 금액 저축을 하고 남는 돈만 써야 된다. 최대한 저축을 많이 해야 돼요, 처음에. 그래야 종잣돈을 빨리 모을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책에 보면, 재테크 책들을 보면 선저축, 뭐 후소비 막 이러잖아요. 네네네. 저축을 먼저 해야 된다. 네. 근데 그거를 들어도 참 실천하기가 어려운데. 네. 진짜 그거를 잘 실천하셨네요. 그때는 저도 쓰고 싶었는데, 그냥 부모님 말이 더 맞겠거니 생각하고 그래서, 그냥 따랐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잘한 거죠. 부모님 말씀을 드린 게. 그런 네,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그러면 그 1, 2년 후에는 뭘 하셨어요? 그때 이제 미국 주식.
미국 주식. 예. 네. 제가 이제 미국 주식 중에도 ETF 이제 시장 지수 추종하는 ETF를 주로 하거든요. 아, 시장 지수 인덱스. 네. 인덱스 펀드 위주로 해 가지고 꾸준히 했죠. 아, 그렇게 해서 이게 그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 22개국 여행을 하면서 네네네. 1억을 모았다. 네네. 이게 가능한 건가 싶어가지고 여행을 하면 지출이 엄청 클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이렇게 돼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해진 거예요? 이게 이제 22개국이 이제 제가 취업을 하고 나서부터 22개국이 아니고 대학교 때부터 제가 대학교 때부터 알바를 해서 이제 학기 중에 늘 알바를 했거든요. 알바를 해서 생활비 하고 그 다음에 또 따로 모아가지고 그걸로 방학 때 뭐 유럽 배낭여행을 가고 이런 식으로 다녔어요. 그러니까 22개국 중에 한 10개국은 대학교 때 갔던 거고 나머지는 이제 취업하고 다닌 건데 이제 취업하고도 제가 이제 월 상당 부분을 저축을 했다 했잖아요. 그리고 남는 부분은 다 썼다고 했잖아요. 그 남는 부분을 절약을 하면은 여행 갈 돈이 나와요. 이게 절약의 마법이에요. 근데 또 우리가 직장인들이 월급만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과급을 1년에 한 번씩 받잖아요. 그런 거는 또 제가 이제 여행으로 따로 여행 통장을 해가지고 딱 빼놨다가 비행기표가 싸게 나왔을 때 비행기표도 싸게 끊으면 충분히 뭐 특가나 미리 얼리버드로 하면 싸게 끊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행을 실속이껏 다녀온 거죠. 여행을 해외여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큰돈이 드는 게 아니라 진짜 비행기표 싸게 끊고 가서 저렴한 숙박시설에서 또 현지인 음식 먹으면서 여행을 하면은 한국에서 쓰는 돈이랑 비슷하게 생겨 솔직히. 한국에서 더 큰 돈 쓰고 다닐 수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알뜰하게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그런 많은 나라들을 가게 됐고 그리고 저는 이제 돈이 생기면은 최우선이 여행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옷 사고 싶고 뭐 먹고 싶고 이런 게 크잖아요. 근데 저는 돈이 생기면 되게 여행 갈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10만 원이다. 그러면 이 10만 원이면 뭐 어디 가는 비행기를 뭐 일본 가는 비행기를 끊을 수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험적인 소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치나 이런 건 안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여행도 가고 돈도 모으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 주변에 이제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제 인스타나 이런 것만 봐도 맨날 여행을 다니니까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이제 그만 놀러 다니고 돈 모아서 시집 가야지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속으로 네, 시집은 제가 알아서 갈게요. 돈도 알아서 잘 모으고 있고요. 뭐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 하는 것도 친구들한테는 말을 안 해서 이제는 근데 많이 들키긴 했어요. 구독자가 워낙 늘다 보니까. 근데 아마 제가 유튜브 한다고 하면은 모르는 사람들은 다 여행 유튜버 할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워낙 여행을 다니니까. 그것도 괜찮네요. 앞으로 약간 컨셉을 그쪽으로 잡아서 대박 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서 누구 할미 여행 해가지고 채널 한 개 새로 파라고 막. 그리고 이미, 와, 22개국이면은 엄청 경험 많이 하셨네요. 네. 대학교 때부터 배낭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20대 때 배낭여행을 가장 잘 갔다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체력이 받쳐주잖아요. 그리고 20대 때는 솔직히 저 이제 유럽 배낭여행 갔을 때도 어떤 때는 뭐, 그 바게트 하나로 뭐 때우고 이런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20대 때는 가능한데 30, 40대 때는 힘들잖아요. 당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20대 때 최대한 배낭여행을 많이 다녔으면 좋겠어요. 지금 근데 코로나 시국이라서 너무 저도 아쉽긴 한데 그런 저는 이제 제 채널에서 우리 20대 아니면 이제 대학생 구독자분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20대 때는 최대한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 유튜브 채널은 보통 책을 많이 소개하는데 그 하버드 교수가 그 돈을 현명하게 써야 된다고 하는 그 관련된 책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지금 딱 할미 언니님이 얘기하시는데요. 아, 진짜요? 네 얘기 들으니까 바로 그 책이 생각나는데 그게 노튼 교수가 쓴 건데 돈을 그 옷이나 뭐 전자기기나 이런 데 쓰는 게 아니라 경험에 쓰라고 하거든요. 그 추억. 그거를 그게 진짜 돈의 소비고 가치가 있다고요.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비를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행을 그렇게 다녀오시면서
또 되게 뭐 삶의 방향도 잡히고 생각도 깊어지고. 이게 진짜 견문을 넓힌다 하잖아요. 해외로 나가면 우리가 견문이 넓어진다 하잖아요. 그게 진짜 맞더라고요. 시야가 완전 넓어져요. 네. 거기 가서 또 이제 저는 이제 코로나 전에는 매년 한 번은 혼자서 해외여행을 갔었거든요. 근데 혼자 해외여행을 가면은 정말 얻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혼자 가면은 그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온전히 내가 선택해서 쓰잖아요. 누구랑 같이 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쵸. 친구가 먹고 싶은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친구가 가고 싶은 데도 같이 가야 되고 물론 나도 같이 가고 싶은 데를 가겠지만 근데 혼자 여행을 가면은 그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온전히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뭔가 낯선 환경에서 내가 헤쳐나가면서 잘 여행을 하고 돌아오면은 왠지 모를 그런 용기를 얻고 와요. 네, 자신감도 얻고 오고 그래서 저는 매년 한 번은 혼자서 해외여행을 갔다 왔었어요. 가까운 데라도. 와, 또 그렇게 개인적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거네요. 네네. 생각도 정리해요. 그러면서 생각이 또 깊어지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해외여행에서 다양한 외국 친구들을 만나면서 또 그 친구들한테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자기의 어떤 그런 취향이나 자기의 목표가 확고해요. 그러니까 뭐 무슨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뭐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감독은 누구고 이거부터 나와요. 좋아하는 감독은 누구고 그 감독의 무슨 무슨 영화를 봤는데 무슨 무슨 점이 마음에 들었고 나는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자기가 본 거에 대해서 자기 삶에 적용하는 것까지 이런 식으로 대화의 어떤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할 때 엄청 깊숙이 들어간다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까지는 이제 없거든요. 그렇게 확고한 취향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보면서 아, 대단하다. 배울 점이 많다고도 느끼고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부산에서 그 외국계 회사 다니는 거죠? 네. 아, 그 뭐 수출입 관련 그런 회사인가요? 이제 제조업인데 그 안에서 제가 어떤 부서 안에서 지금 맡은 직무가 이제 해외로 수출하는 업무.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되겠네요. 여행을 좋아하고. 아, 그 제가 이제 한 번씩 어디서 메일이 오면은 그 주소를 보면은 네. 아, 내가 갔던데요. 그리고 막 한 번씩 이제 구글 어스의 지도를 한 번씩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아, 추억이 돋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야, 되게 이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우선은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이거 원래 방송 녹화하기 전에 책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 30세까지 인생을 한번 정리하시면서.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행기를 한번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여행기도 좋고. 그러니까 이게 참 여행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비행기 값부터 해서 뭐 숙박, 먹는 거 생각해서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이거를 하면서도 통장에 1억이 있다라는 거, 자산으로. 참 이게 이럴 수도 있구나.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전부터의 그 생활 습관. 네. 중요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아까 그 다시 좀 앞으로 돌아가서 그때 이제 1년 2년 동안 적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주식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그 미국 주식은 약간 그 미국 그 달러로 바로 직투를 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아,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걸로 하신 게 아니라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거는 연금 계좌에서 이제 하고 있고요. 와. 근데 미국 주식은 달러로 직투로. 한국에서 그렇죠. 하는 건 세액공제. 네, 세액공제를 위해서 절세 계좌를 통해서 했고요. 네. 야, 완전 정석이네요, 진짜. 그러면은 개별 종목은 안 했어요? 개별 종목도 가지고 있긴 한데 거의 그 없다고 봐야 돼요. 네. 제가 이제 이게 이제 ETF를 위주로 하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게 제가 게을러요. 제가 사람들이 제가 부지런한 줄 아는데 저 게으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ETF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패시브 투자자인 거죠. 일종의. 근데 이제 액티브 투자자분들은 진짜 막 분석을 하고 그렇죠. 개별 주식 같은 경우에 진짜 그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ETF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믿음 하에 그 ETF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쓸 게 없잖아요, 사실. 그거를 제가 사놓고 쳐다를 안 보거든요. 살 때만 쳐다봐요. 그러니까 살 때만 들어가고
매수하고 나면 그 뒤로 쳐다보질 않아요, 저는. 그럼 매수도 한 달에 뭐 한 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정확하게 주기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한 번씩 이렇게 조금 하락할 때 들어가는데, 이제 사고 나면은 안 쳐다보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게으른 사람한테는 적절한 투자 방법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투자 방법이 정답이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마다 개인 성격이 성향이 다르듯이 투자 성향도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해보고 자기한테 맞는 거를 찾으면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맞아서 이거를 찾은 거죠. 저한테 맞는 투자 방법을 찾아서 지금 그 방법대로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도 여러 가지 이제 투자를 해보시고, 이게 또 직접 경험을 안 해보면 모르니까 경험을 해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투자 방법이 이거다 싶으면은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미국 주식에 투자한 게 한 몇 년 되신 거예요? 지금 한 3, 4년 정도 됐어요. 일찍 하셨네요. 코로나 이전부터 하신 거네요. 아, 네네네. 그러면 그 미국 주식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책을 읽고 알게 됐어요. 책을 읽고. 네. 불려야겠다. 그러니까 그 워렌 버핏부터 이제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런 책 읽으셨어요? 그 투자 이제 ETF 투자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워렌 버핏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다루는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게 스타일이 맞더라고요, 저랑. 그래서 이거다 싶어가지고. 근데 저도 사실 뭐 이렇게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해본 게 아니라서 사실 빨리 10년이 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도 10년 해봤더니 이렇다 하는 거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저는 어디 가서 솔직히 주식 잘한다 이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ETF는 주식도 아니고 사실 제가. 그래서 말을 안 하는데 이제 10년 정도 데이터가 쌓이면은 저도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중간 성과라는 느낌으로 그래도 3, 4년을 이렇게 굴리셨으니까 네. 수익률은 괜찮아요? 수익률은 이제 워낙 작년에 작년이랑 재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 이렇게 확 박은 다음에 확 올라서 장이 좋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뭐 괜찮았다. 그때도 그 용기를 내서 계속 사신 거예요? 분할 매수를 했어요. 네. 팔지 않고. 팔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요? 네. 꼴랑 지금 3, 4년밖에 안 해봤는데, 뭘 하겠어요, 사실. 저는 10년은 이렇게 해봐야 진짜 내가 진짜 장기 투자 제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일단은 또 뭐, 무슨 상황이 닥치면 또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코로나가 큰 위기잖아요. 네. 그때 한 30, 40% 빠졌을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코스피가 뭐 1300까지 빠졌었죠. 미국 주식도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졌죠. 근데 이게 처음 겪는 위기잖아요. 네. 그럼 겁도 났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안 팔았다는 거잖아요. 오를 걸 아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미국 시장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 시장이 망한다고 생각해야 내가 그걸 돈을 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근데 어차피 회복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나중에 오를 걸 아니까 안 판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 투자 패턴? 네. 그런 것들 앞으로도 좀 지속할 생각이에요? 네, 일단은 그렇고, 제가 근데 또 이제 자산에서 주식이 다가 아니고, 이제 부동산도 있거든요. 그래요? 제가 주식으로 돈을 뭐 1억 넘게 이렇게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제가 또 부동산을 통해서 또 이게 자산이라고 하기도 사실 그런데, 이게 늘린 것도 있어가지고, 돈, 금액이 커진 것도 있어가지고, 이제, 주식이 다는 아니었고 부동산 투자도 제가 있어가지고. 부동산 투자는 또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부동산은 제가 청약에 당첨이 돼가지고. 부산에서? 네, 부산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인정합니다. 운이 따라줬다 하는 거는. 몇 년도에 당첨되신 거죠? 그거는 지금 한 3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부산이 규제가 묶이기도 전이에요. 네. 근데 이제 거기가 그 계기로 제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다른 분양권도 투자를 하게 되고 지금 부동산 투자는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한 단계라고 봐야죠. 와, 근데 타이밍이 너무 좋네요.
그렇죠? 네. 상황이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면 되게 좋았을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그때부터 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요. 부산도. 네. 운도 따르시고. 그러면 그 미국 주식은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이후부터 계속 올랐잖아요. 네. 사실 뭐 코로나 때 좀 빠지긴 했지만 2010년부터 쫙 그 그래프 보면 계속 올랐는데 그 오를 때도 계속 사나요? 아니면 떨어질 때만 사나요?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프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를 뜯어서 보면은 또 하락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조금씩. 근데 그 하락할 때는 뭐 되게 조금 하락하잖아요. 막 2% 3%만.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만 사죠 그때는. 아 그런 식으로. 에, 그래도 안 사는 것보다는 내가 오늘 사는 게 높은 것 같아도 5년 뒤에 비교하면 지금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할 매수. 그래서 한 번에 전 잔액을 한 번에 매수하는 것보다는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수 하는 걸 추천드리고. 근데 저는 이제 한국 주식은 안 하고 미국 주식을 하는 이유가 전 세계 주식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몇 퍼센트일 것 같으세요? 5%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가 안 돼요. 2%? 아. 1.8%예요. 전 와. 세계 주식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1.8%. 근데 미국은 56%, 56%인가? 아, 절반, 절반 이상이죠. 예.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당장 지금 내일부터 없으면 안 되는 거. MS라든지. MS 없으면 우리 회사 모든 회사들이 일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업무를 못 할 거고. 그리고 뭐 우리가 다 걸치고 쓰는 이런 것들이 다 미국 놈들이 만드는 거예요. 돈 잘 버는 기업들이. 네. 그러니까 그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포진해 있고 상위권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돈 잘 버는 세계를 잡고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미국 주식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그런 얘기 좀 하잖아요. 세금 이슈. 네네네. 그 미국 주식은 뭐 20%씩 뗀다면서요, 매도할 때. 네, 22%의 양도소득세가 있어요. 그런 거에 이렇게 좀 심리적인 진입장벽 같은 건 없으세요? 그런 게 처음엔 저도 있었죠. 국내 주식이랑 달리 해외 주식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세금이 무서워서 안 하면은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사실 투자라는 게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서 거기서 세금을 내는 거랑 투자를 아예 안 하면 수익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도 하는 게 나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상관없이 이제 하자. 그리고 저는 일단은 매도를 안 하니까 아직 배당만 받아먹고 있거든요. 이게 또 배당 수익도 있어요. 예, 예. 배당 수익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또 이점이 있으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처음에 예적금을 하다가 이제 주식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청약도 하고. 네. 저기 분양권 투자도 좀 했고. 그러면 이게, 이걸 매도는 안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아예 이렇게 이건 부동산 투자 자금이다. 이거는 주식 투자 자금이다. 이렇게 나눈 거예요? 처음부터 나눈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저도 모르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목돈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로 활용했어요. 현금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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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전부 다 주식에 넣은 건 아니었죠, 저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 이게 쓸 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물론 주식으로 가지고 있어도 언제든지 뭐 주식은 매수 매도가 쉬우니까 매도하고 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 그러면 혹시 지금 포트폴리오적으로 주식, 뭐 부동산, 현금 이렇게 좀 봤을 때 대략적으로 퍼센트 같은 걸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지금 부동산이 퍼센트가 더 높아요. 금액이 커졌단 말이니까. 현금도 갖고 있어요? 현금도 가지고 있죠.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는? 네네네. 혹시 뭐 요즘에 약간 부동산도 분위기가 뭐 좀 약간 끝물이고 앞으로 좀 보합세고 하락할 거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런 걸 좀 의식하면서 현금을 좀 더 이렇게 비중을 늘릴 계획이나 뭐 이런 것도 있나요? 요즘에는 근데 전문가분들도 현금 비중을 많이 늘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현금을 비중을 좀 늘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이 돈의 용도에 따라서 내가 이 돈으로 뭘 할 거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현금이 더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게 다른 데 투자로 들어가야 될 수도 있고 이래서 저도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요즘 같은 이제 상황에는 좀 현금 보유 비율을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할머니님 이렇게 인터뷰 한 30분 이상 진행하면서 느끼는 게 와, 30대 초년생, 30대 네. 초반이신데 굉장히 그 탄탄하고 뭔가 굉장히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석적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네. 뭐 스스로는 전문가라고 생각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들을 때는 막 이렇게 말은 화려해도 실패한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사실 그거를 이론적으로는 잘 얘기해도 실질적으로는 네. 만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여쭤볼게요. 네. 약간 이제 계속 아까도 뭔가 이렇게 계속 굴리고 뭐라도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현재의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2020년이 또 22년이 21년하고 좀 다르고 부동산도 네. 좀 다르잖아요. 앞으로도 좀 이렇게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투자는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든 투자 공부를 하든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투자를 뭐 1년 내도록 할 수는 없지만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투자 공부라도 항상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제 총알을 장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